이번 시간에는 세 줄로 이루어진 C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코드표와 악보가 보이시죠? 가장 낮은 음이 솔, 가운데 음이 도, 가장 높은 음이 미입니다. 솔도 미로 이루어진 세줄 C 코드입니다. 자, 1번 손가락이 2번 선첫 번째 프렛을 누르면 되는데요. 이때 주의하실 점은 1번 선을 건드려서 1번 소리가 안 나면 안 됩니다. 정확하게 똑바로 손가락을 잘 구부려서 1번 선까지 정확하게 소리가 나도록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교재의 사진에는 손가락이 눌리는 걸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눌렀는데요. 실제 연주에서는 손을 뒤로 숨기시면 안 되고, 이렇게 앞쪽에 두시면 됩니다. 자, 기본 예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정확히 세 줄만 칠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 연습이 잘안 된다면 코드를 눌러놓고 오른손을 보면서 세 줄만 정확히 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예제, 환희의 손가. 자, 그 다음 예제를 연습하기 전에 4분 쉼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박을 쉬라는 뜻인데요. 이 쉼표의 효과를 확실히 내기 위해서는 오른쪽 손날을 기타 줄 위에 가볍게 얹어서 소리가 나던 거를 멈춰주시면 됩니다. 4분 쉼표를 확실하게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. 손날 부분을 줄에 가볍게 대어주면 됩니다. 그럼 음이 끊기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시죠? 롱리듬.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.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,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, 피킹하는 방법, 왼손, 오른손 타이밍 연습,
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